르세라핌의 소속사 소스뮤직이 악성 영상을 꾸준히 게시해온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사이버레카 채널을 향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사이버레카 채널이 사과문을 게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채널은 유튜브 채널 쇼차장으로 구독자 19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지난 7일 소스뮤직은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이행 중인 상황 및 후속 경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소스뮤직 측은 쇼차장 채널에 게재된 몸매가 달라졌다는 김채원 진실이 뭘까? 요즘 상태가 너무 불안해 보이는 르세라핌, 마이크를 때도 소리가? 르세라핌 2차 코첼라 더 뜨거운 논란 등의 영상에 문제를 제기했죠. 이렇게 소스뮤직이 법적 조치를 이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유튜브 채널 쇼차장에는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 아일릿, 엔믹스 등 여러 걸그룹 관련 쇼츠가 게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소 소식에 12일 유튜브 채널 쇼차장의 커뮤니티에는 최근 소스뮤직에서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치사항 공지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글이 게재되었는데요. 운영진은 쇼차장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며 커뮤니티와 뉴스에 등장하는 아이돌 이슈를 영상화하는 단순한 레카 채널입니다 라고 자신의 채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회수에 눈이 멀어 자극적인 주제들을 필터링 없이 영상으로 전달하여 아티스트 분들과 팬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라며 사과했는데요. 또한 소스뮤직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하신 정보 공개 소송의 내용 확인하여 문제가 되는 영상 3개는 비공개 조치하였으며 소스뮤직에 연락드린 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영상들과 함께 삭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죠. 마지막으로 추가로 커뮤니티에서 역 바이럴 업체로 의심받고 있는 여러 유튜브 채널과는 결이 전혀 다른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영상 제작에 있어 더 신중하게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영상 3개만 삭제하면 용서가 되냐, 비슷한 채널 이슈 피드는 아예 채널 폭파했던데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듯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